안녕하세요. 갓세븐의 마크입니다. 인사이드 머크스 백 보겠습니다. 자, 제 가방입니다. 가방 소개할까요, 일단? 털 많이 묻었네요. 오! 스피커 켰습니다. 스피커 끄겠습니다. 일단 선물로 받은 가방인데요. 여기 포인트 하나 있어요. 이거 얼굴이요. 여기 눈하고 입. 하나씩 하나씩 이제 소개해 볼게요. 제가 요즘 운동 다시 시작해서 운동 끝나고 프로틴 넣어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요즘 일주일에 다섯 번 가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다. 살 좀 찌려고 살을 잘 안 쪄서 운동하면서 밥도 많이 챙겨 먹으면서 이제 살 조금씩 찌는 편이에요. 아, 그리고 비니. 비니 잘 갖고 다니는 이유는 가끔씩 제 머리 이상해지면 이제 그냥 편하게 이제 작업실 갈 때 뭐 헤드셋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머리 누르게 되고 비니 이렇게 꽉 쓰고 나가요. 네, 직접 산 거예요. 언제 샀지? 2주 전에 샀던 비니예요. 투명 고정기. 옛날에 했었는데 추천해줬어요. 웃을 때 좀 더 예뻐 보이게 해줄 수 있대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네, 두 달 됐어요. 매주 이거 바꿔야 돼요. 집에 20개? 20개 있어요. 한국에 좀 오래 있을 것 같아서 다 챙겨왔어요. 다음은 기본 같은 거 할까요? 제 핸드폰. 노래 들거나 팬들이랑도 소통하고 친구들이랑 가족이랑 연락하고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최근에 찍은 셀카 아직 공개 안 한 거? 오늘 촬영했던 거 보여줘도 돼요? 네. 핸폰으로도 결제할 수 있는데 운전면허증 아니면 이런 거 갖고 다니는 편이라서 제 소중한 이거 뭐라 해야 돼요? $2 bill입니다 언제 받았지? 이거 항상 지갑 안에 있는 절대 안 써요. 또 뭐 있지? 이거 안 돼요. 선글라스. 가끔씩 운전할 때 해가 너무 밝으면 필요한데 공항 갈 때도 가끔씩 써요. 네. 생일날 안 거예요. 이번에 파리 갈 때 샀어요. 또 반지들. Oh no. 여행 갈 때 다 갖고 다니는데 혹시 모르니까 언제 필요할지. 제일 아끼는 거 아마 이거일 거예요. 아빠가 직접 디자인해준 반지입니다. 약간 얇은 거 되게 좋아요. 요즘 레이어해서 끼는 거 좋아요. 안 들어갔네?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피스. 원래 진짜 많이 했었어요. 막 팔찌, 반지, 목걸이, 피어싱 다 했는데 요즘 심플한 거 좋아해요. 제 목걸이들. 와, 엉망이야 지금. 요즘 유행하는 펄 목걸이 같은 거 하나 있어요. 한 번도 안 썼던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일단 챙겨왔어요. 아빠한테 받은 뭐라 해야 돼요? 보석? 보석. 네. 다른 거는 그냥 뿌렸어요? 이거 잭슨한테 선물 받은 거. 자주 사용하는 거는 이거야. 되게 심플하고 뭔가 특이하고 괜찮죠? 약간 포인트. 집에 향수 엄청 많아요. 나갈 때 제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거 써요. 근데 요즘 제가 자주 쓰는 거 이겁니다. 여행 갈 때 면세점 들려서 꼭 하나 사고 갑니다. 어떤 향인지? 좀 플라워 아닌데? 너무 남자 같은 향 아니에요. 센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향수 쓰는지 물어봐요. 이거 쓰면. 네. 다음. 집에서 호텔 방 아니면 놀러 갈 때 꼭 챙기는 스피커입니다. 에어팟은 비행기 아니면 차 안에 있을 때 이걸로 쓰고 그거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Dominic Fike Elliott Song 한번 들을까요? 특히 편한 노래들 집에서 그냥 누우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너무 많나? 너무 많이 챙겼어요. 한국어로 뭐라 그래요? 데오다렌트? 데오다렌트입니다. 한국에서 잘 안 파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처럼 막 그렇게 종류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 샀습니다. 그냥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샤워하고 나서 바르고 나가기 전에 바르고. 전 냄새 예민해가지고 이것도 쓰고 자기 전에 이거 가끔씩 그냥 방 안에
뿌리고 자요. 네. 마지막. 입술 뜨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꼭 봐야 돼요. 아니면 피도 나고. 이렇게. 체리 맛. 그치요? 외출할 때 핸드폰인 것 같아요. 핸드폰 빼고요. 지갑도 빼고. 오케이, 일단 지갑 꼭 필요해요. 택시 결제해야 되고, 아니면 밥 사서 먹어야 되고. 두 번째, 와, 이건인 것 같아요. 지금 쓸게요. 네, 티 안 나요. 촬영할 때도 쓸 수 있는 교정기입니다. 미국 돌아갈 때 직과한테 잔소리 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개. 파리한테 있었던 에피소드요. 저 파리 갈 때 항상 되게 기분이 달라요. 파리 있는 자체가 되게 좋아해서 저 원래 아침에 잘 안 일어나요. 파리에 있었을 때 일찍 일어나서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아침밥도 먹고 좋았어요. 제가 격리 끝나고 나올 때 한 새벽 1시쯤이었어요. 문 닫아서 맥도날드 드라이브트루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설렁탕 보러 왔어요. 미슐랭스타 있는 설렁탕 집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데려가지고. 네, 가방 안에 담은 물건들 소개해봤는데요. 이런 것들 궁금하면 한번 보러 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만 있으면 돼요. 심플하고 되게 가볍게 챙기는 편이라서 많이 필요 없어요. 오늘 Harper's Bazaar 코리아랑 같이 촬영을 했는데요. 사진들 다 잘 나와서 다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